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류호에는 전포회를 꺾고 사천성 광한시를 평정합니다. 그리고는 형인 류한을 본받아 정계 쪽에도 인맥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는 류한이 해왔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합니다. 류호에는 광한시에 무료로 체육관을 지어주고 병원도 하나 지어주고 도서관도 제일 큰 걸로 그냥 하나 딱 지어줍니다. 이 통도 겁나게 크죠. 그리고는 그 공로로 광한시 동문 쪽에 한 땅덩어리 개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옛날 류한이 걸어왔던 길과 똑같았죠. 류호에도 이렇게 정계 쪽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을 때 200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류호의 화물 트럭이 이 중량 제한을 초과하고 광한시 련삼진이란 곳을 경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류호의 이름을 대면 그냥 통과시켰는데, 뭐? 류호의? 그 류한이 동생 그러지. 야, 류한이 동생이 아니라 후진토의 동생이 와도 여기를 못 지난다 라고 했답니다. 뭐이라고? 아니, 시장도 아니고 진장이 내 화물차를 가로막았다고? 야, 가자! 류호에는 권총을 허리 뒤에 차고 행동대장 당샘빈과 흥리주 그리고 다른 밑에 부하 4명을 데리고 차량 2대로 출발합니다. 연삼진이 진정부에 도착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자 보안이 막아섭니다. 저 여기 먼저 예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때 흥리주가 권총을 그 보안이 머리에 대고 밑으로 누릅니다. 그리고는 구두발로 종아리를 확 걷어차서 무릎을 꿇게 하죠. 이어 류호에는 기세등등하게 진장실로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때 진장은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류호에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귀싸대기를 세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가 소파에 척 앉고 당샘빙은 진장이 머리채를 확 움켜쥐고 이 류호의 앞에 꿇려놓습니다. 야, 니네 누군지 알지? 어? 니 이 류호를 알면서 얼싸하게 본 게지? 어? 하며 곁에 유리 재터리로 또 내리깠답니다. 류호의 야 임마 이거 너무했죠? 아니 학교 앞에서 얼음 과자를 팔던 녀석한테 이 힘이 좀 실려지니 이렇게 무섭네요. 결국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던 련삼진이 진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류호에도 이젠 정계 쪽에서도 이 인맥이 단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2008년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주식이 폭락하고 사천대지진이 일어나 6만 9천 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베이징 올림픽도 개최했습니다. 류한은 이 세 가지 일에 다 참가했었죠. 2008년에 들어서면서 1월 중순부터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내려가다가 4월 중순이 되자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건 그때 그냥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몰랐죠. 그냥 다들 이제 야, 주식시장에 봄날이 또 오는구만 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류한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6일 그 잠깐 올라갔을 때 5억 위엔이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류한은 주식시장이 큰 손이죠. 이런 큰 손이 만약 자신이 주식량이 1% 이상을 판매할 때는 보통 평민 주식시장에서 판매 못하고 전문 큰 손들이 대량으로 처리하는 데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는 10%나 차이가 났었죠. 류한은 그런 규정이고 뭐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평민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웁니다. 이 일로 그때 좀 많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원래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어 그냥 다들 뒤에서 류한을 욕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왜냐면 6일 뒤인 5월 12일 이곳 사천성은 우르르 하며 그냥 땅이 갈라집니다. 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천대지진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묻혀서 안타깝게도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통함에 잠겨 사방에서 그냥 울음소리만 커져갔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하나 알려집니다. 원촨 부근은 그냥 폴삭했는데 이덩자 할린춘이란 곳에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희망 초등학교가 그 대지진에도 그떡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483명의 초등학생과 교사들은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부근의 사람들도 결국 다 그 건물로 대피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인터넷을 아주 겁나게 그냥 뜨겁게 달궜고 세상에서 제일 탄탄한 초등학교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초등학교가 하나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천성에 또 다른 지역이 3개나 더 있었는데 이 4개의 초등학교는 8급 대지진에서도 한치 흔들림도 없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느꼈죠. 아, 이 건물은 우연하게 그냥 탄탄하게 지은 게 아니고 건축회사의 양심과 그 책임감을 그냥 가득 실어서 지은 건물이라고요. 이어 인터넷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솔직히 짝퉁이 살판치는 이 중국에 돈만 밝히고 질량은 개나 줘버려 라는 이 건축 방면에서 누가 이렇게 책임감이 있지? 야 도대체 이게 누구야? 네 바로 류한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매체들에서는 류한을 인터뷰하려고 찾아갔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어 겨우 그의 총경비인 그 순쇼동을 인터뷰하였는데 사실 이 초등학교는 1999년에 건설한 거였습니다. 이 농촌 산골짜기에 학교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류한은 그때 자신이 돈 50만 위엔을 투자하여 이 초등학교를 지어주려고 했답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류한 회사는 건축 쪽을 하지 않았기에 다른 회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야 니네 이런 일을 맡게 되면 돈 얼마나 버니? 아 네 한 5-6만원 정도 법니다. 그래? 내 니네를 6만원을 더 줄게. 건축 재료 떼먹느라도 하지 말고 아끼느라고도 하지 말라 들었나? 내 부하들을 시켜 맨날 와서 감시하겠는데 만약에 말이야 이 뒤에서 헛수작 부린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니네 회사를 그냥 아주 작살내 버리겠다 들었니? 네 류한은 사업 방면에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했답니다. 이 학교 하나 덕분에 483명이 목숨을 구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그 뒤에 기자가 류한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류 회장님 혹시 10년 뒤에 사천성이 대지진이 날 걸 알고 그렇게 세심히 건설한 겁니까? 류한은 인간은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 돼. 하지만 기업인이라면 거기에 책임감도 더 있어야 되고 그 4개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건설한 모든 건축물은 다 그렇게 탄탄하게 지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류한은 또 선물들을 그냥 가득 사들고 그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또 애들과 즐겁게 놀아줬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류한을 흑사회 건달이라고 욕하고 네 또 그가 재판에서 후회하며 울었던 걸 비웃어도 이 류한 덕분에 살아남은 그 학생들은 이제 무럭무럭 자랐겠죠. 그러면 과연 그들 마음속의 류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에 류한은 또 1억 5천만 위엔을 투자하여 어려운 지역에다 학교를 무료로 세워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지진 피해 지역에다가 5천만 위엔을 또 지원했죠. 그리고 항상 그랬답니다. 자선 활동은 이 기업인으로서의 기본이다 라고요. 이제 류한의 인기는 그냥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저도 그때 사천성에 있었는데 많은 방면은 류한과 관계되니 그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천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심 기업인 류한으로 그냥 쫙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류한이 이렇게 전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류웨이도 조용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은 돈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성품이 고상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화를 전달하며 그 고상함을 널리 전파하라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류웨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우리는 종일 TV에서 얘네가 저지른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그때까진 만천하가 모르고 있었죠. 2008년에 전국에서 2만여 명을 뽑아 성화봉송을 시켰는데 류웨이는 41호였답니다. 이어 류웨이는 자신도 이제 유명인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선단체에 좀 기부하기도 시작했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류웨이 나이트 앞에 광장무용을 추는 아줌마들이 그냥 모였답니다. 이 광장무용을 추는 아줌마들은 어떻게 보면 흑사회 못지 않습니다. 얘네는 꽹과리를 치고 이 나팔을 불며 그냥 춤을 추면서 싸돌아 다닙니다. 그리고는 남이 영업장 앞에 머물죠. 얼마나 귀찮겠나요? 그러면 또 돈을 몇십 위엔 지어줘야 그냥 떠나는 그냥 아주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죠. 흑사회가 자리시에 뜯어내는 거랑 뭐가 틀리죠? 이번엔 류웨이 가게 앞에서 질질 끌며 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는 그 보안들이 멀리 쫓으려고 아줌마들이랑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합니다. 뭐야 저것들은. 류웨이가 인상을 찌푸리자 곁에 보안 3명이 달려갑니다. 그 덩치 좋은 보안들은 아줌마들을 향해 막 달려가서 그냥 퉁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떼들이 그냥 뒤로 펄썩 주저앉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니들 왜 선량한 시민들한테 폭행이야. 류웨이는 부하들을 한 줄로 쫙 세우고 빡빡이 머리를 한 보디가드를 쫙 하고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나이트 보안들도 그냥 귀시화되기를 하나씩 날리죠. 어이 아줌마들 얘네 신경쓰지 말고 마음껏 춤춰요. 네? 알았죠? 보셨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 류웨이가 시민들을 생각해주긴 하는데 그 생각해주는 방식도 결국은 폭력으로 해결하네요. 그 시기 류한과 류웨이 이름은 이미 꽝한 씨뿐만 아니라 전 사천성에서까지 잘 먹혔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8회에서 나왔던 저거입니다. 그때 저거는 감방에서 금방 나왔는데 이 모든 흑사회 바닥에서 다 알게 큰 소리 쳤답니다. 나 저거는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류웨이 온 가족을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저거는 류웨이와 대체 어떤 큰 원수가 있었기에 이 정도로 나올까요? 네, 그리고 그 둘이 두 번째 전쟁은 또 저번에처럼 저거의 완승으로 끝나게 될까요? 1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